네, 이현우 씨의 무대였습니다. 김민정 씨 진짜 잘 웃기시네요. 김민정 씨가 얌전해 보이는데 상당히 재주가 많더라고요. 너무 놀랐어요. 네. 아. 이현우 씨 자리해 주셨고요. 네. 이현우 씨도 매주 코미디 한다는데 안 하시네. 아, 그때 저는 코미디를 너무 못해가지고요. 한 번으로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. 네, 이제 곧 9월인데요. 강수지 씨께서는 새 앨범을 내셨고요. 내 마음 알겠니? 아주 좋은 노래고. 이현우 씨 계획이 어떠세요? 저도 요즘 2집 준비하고 있는데 한 9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. 네, 강수지 씨 내 마음 알겠니는 뭐 어떻게 작사 작곡은 본인이 이번에 직접 하신 건지 어떻게 궁금해요. 아니요, 작곡은 안진우 씨가 하셨고요. 작사만 제가 했어요. 네, 뭐 다재다능하신. 근데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네. 예,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, 강수지 씨?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. 이현우 씨도 모르시고요. 토요일 아니에요? 애국가요 2절 혹시 김민종 씨 외우세요? 조금만 좀 애국가 외우세요. 2절이요? 예.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. 네, 아,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. 근데 오늘이 애국가 제정일이라고 합니다. 네. 다시 한번 애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나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. 생각입니다. 저도 물론 외우고 있고요. 네. 근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? 모르겠습니다. 왜 이쪽으로 눈이 가는지. 네. 저도 4절까지 다 외워요. 예,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